샌드위치는 먹기도 간편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줄임배를 채우기에 좋다. 쉽게 해먹을 수 있고 맛있는 우리 집만의 샌드위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다. 햄과 맛살을 넣은 햄맛살 샌드위치다. 햄과 맛살은 잘게 썰어준다. 예전에는 그냥 김밥용 맛살로 했었는데 요즘은 맛도 좋고 모양도 이쁘게 다양하게 나온다. 취향껏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된다. 마요네즈와 케첩을 넣고 섞어준다. 설탕도 3분의 1 숟갈 넣어준다. 식빵은 예전에는 동네 슈퍼에서 사다 썼는데 요즘은 빵집에서만 산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다른 엄마들은 김밥을 쌀 때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싸줬다. 소풍 갔다 온 아들이 빈 도시락을 가지고 올 때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 라면과 김밥,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면 제일 먼저 먹어치우는 게 샌드위치였다. 그래서 아들의 생일날에도 친구들을 초대하면 샌드위치를 꼭 만들어주었다. 내가 만들어주는 음식에 손이 가는 모습을 보면 어찌나 귀엽던지 또 만들어주고 싶어서 자주 놀러 오라고 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맛을 기억해주는 친구도 있을 거라 믿는다. 그 후로도 우리 집에서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가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 오늘의 한 그릇 햄맛살 샌드위치입니다.